자, 우리는 오늘 이제 드디어 삼각함수를 다 끝내고 활용 파트로 들어가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제목이 뭐야, 얘들아? 법칙이야, 법칙. 법칙이라는 건 이제 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니? 규칙. 공식이야, 공식. 그치. 규칙이라고도 뭐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일단은 공식이 당연히 나오고요. 공식은 뭐 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되고. 근데 이제 공식이 나온 배경 우리가 조금 뭐 한다면, 생각을 좀 해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지, 그치? 닥치고 암기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공식은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는 2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뭔지 알아볼라. 아니죠. 압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 꼭지점, 즉, 각 쪽에는 대문자를 이렇게 씁니다. 대문자.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A라는 각을 마주보는 뭐가 있겠어, 얘들아? 변이 있겠지? 여기에는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것도 좀 아셔야 되냐면, 자, 변을 이렇게 보통 많이 나타내거든. 그러면 변 ab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자, ab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실제로 얘는 뭘 말하는 거니? c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abc가 이렇게 한쪽에 다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bc. 그래서 만약에, 자, 변 BC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스몰 A라고 보시면 돼. ABC 그냥. 아셨죠? 그러면 이변 A라는 거는 뭐냐면 각 A의 대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공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인 A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얘들아? A각에 대한 사인 값을 말하는 거지. 사인 B는 B각에 대한 사인값, sin C는 C각에 대한 사인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니네 알다시피 얘들아, 자, 사인이야. 우리가 지금 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은 어느 영역 안에서 할 거냐면은 삼각형이라는, 좀더 나아가면 이제 사각형이라는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할 거거든? 그러면 일단은 삼각형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각 A하고 각 B하고 자, 각 C를 더하면 얘는 몇 도가 됩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각 A도, 각 B도, 각 C도 아무리 작더라도 뭐보다는 커야 돼? 영. 0보다는 커야 되고, 누구보다는 작아야 됩니까? 파이.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자, 사인 값은 여러분 알다시피 0에서부터 파이 이 구간 안에서는 사인 값은 뭐가 됩니까? 사인 값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0보다는 커야 되겠죠? 0보다는 커 누구보다는 작습니까? 아니,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 Y? 하나, 둘,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얘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고 나면, 이 범위 내에서 사인 값이라는 거는 Y 값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0보다는 뭐 해야 되고, 커야 되고, 최댓값이 뭐가 된다? 1이 1. 된다라는 상황이 되고, 이 최댓값 1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어디에서 갖는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 2파이 2파이, 같은. 2분의 파이, 90도에서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에서 사인값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야? 양수라는 양수. 얘기지, 양수. 알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 여기에서 sin A, sin B, sin C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A, B, C도 뭐가 되겠습니까? 변의 길이를 말하니까 양수를 말하겠지. 결론적으로 이런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다 0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2R이 되는 것도 당연히, 얘는 2R은 뭐니, 얘들아? 지름이야, 지름. 지금 여기 있는 R이 뭐냐면, 이러한 삼각형의 이 바깥에 있는 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얘들아? 외접원. 그쵸. 외접원 이렇게 부르죠, 외접원. 바깥에서 접한다, 외접원.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안에서 이렇게 접하면 무슨 원이라 그래? 내접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바로 뭐냐면은, 외접원의 지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선생님이 일단은 이제 이거 공식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 주실 거고, 자, 우리는 사인 법칙 하면 얘들아, 두 가지를 너희들은 떠올렸으면 좋겠어. 뭘 떠올리냐? 사인 법칙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반창고 법칙이야. 무슨 법칙? 반창고 법칙.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바로 뭐냐? 지름이다.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해 주시면 나머지는 쌤이 여러분을 다 이해시키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런 거다 니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최소한의 것만 선생님은 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니? 그게 바로 뭐냐면 사인은 반창고 법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 A분의 A. 당연히 뭐 B분의 B도 되고 C분의 C도 되겠지. 그치?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엮어지게 되면 얘는 뭐라고? 지름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공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예각삼각형인 삼각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여기 보이는 이렇게 ABC라는 삼각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뭐를 배웠냐면은 원주각은 뭐라고 배웠지, 얘들아? 원주각은 같다라고 배웠지? 안 배웠어요? 아, 네. 중3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몰라요? 자, 삼각형이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생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같죠? 이거 말한 거야, 이거. 원주각의 크기는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이제 ABC라는 각이 이렇게 상, 아니, 그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요. 원주각이 당연히 같게끔 하면서 어디를 지나게? 원의 중심을 지나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당연히 얘는 변화가 있어, 안 변하겠어? 당연히 안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대로 A가 될 것이고. 자, 여기가 이제 A다. 그리고 여기 A'이라고 한번 해보면 각 A하고 각 A'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 같은 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2R이 되겠죠. Y? 완전히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현 중에서 가장 큰 현이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지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2R이 될 것이고, 얘가 A가 되고, 자, 지름의 이 각은, 지름으로 이렇게 만든 각은 여러분이 뭐라는 걸알수 있습니까? 90도라는 걸 알고 있지? 이것도 중3 때 배운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얘는 항상 뭐가 되는 건 얘들아? 90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 A 프라임 B C라는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의 원주각 입장이니까 얘는 무조건 9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생각해 보자. 자, 사인 A 플라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니? 그러면 사인 A 플라임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인은 당연히 이거분의 이거잖아. 맞아요? 자,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는 2R분의 뭐가 되겠어, 얘들아? A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A나 A 플라임이 어떻지? 똑같죠. 똑같잖아. 그치? 각이 똑같으면 당연히 사인 값은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만 자리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바꾸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리를 바꾸면 당연히 이 R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사인 A분의 A라는 이러한 선생님이 하나 외워달라고 한이 공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는 사인 A분의 A는 이 R이라는 식을 뭐 하겠어? 우리는 만났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B 각에 해당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A와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인 B분의 B가 될 것이고 C도 동일한 상황으로 해 버리면 사인 C분의 C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공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ER이다라는 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인 법칙은 니네한테 요구한 게 반창고 법칙을 먼저 얘기를 했고 A분의 A, 사인 A분의 A가 지름이다 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 반창고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얘기더라. 자,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야. 그러면 자,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가 같다라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의 어떤 식이 주어지면 당연히 하나, 둘, 셋, 네 개의 서로 다른 값이 있는데 서로 다른 값 중에서 몇 개를 알려주면 세 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 할 수 있는 거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세 개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값을 숫자로 우리에게 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숫자로 만약에 줘버리면 당연히 빚값은 뭐 할 수가 있는 거니?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선생님 이걸 왜 반창고라고 얘기합니까? 자, 문제 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이 A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고민하지 말고 반창고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반창고 이렇게 붙여주라고. 알겠어?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식을 우리가 그리면 되느냐? 당연히 사인 A분의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그러면 보세요. 사인 60분의 A라는 친구하고 누구하고 사인 45분의 4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겠어? 같겠지. 그러면 사인 60이 얼마죠?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면은 계산하는 거 잘 봐봐. 자, A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분모 자리 있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역수취하라 그랬죠. 그럼 뭐가 되겠어? 루트 3분의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이해됩니까? 네. 마찬가지야. 사인 45도 얼마죠? 루트 2분의 1이야. 루트 2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뭐가 되겠어?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루트 2분의 1분의 4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 곱하기 역수취해 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하면 뭐가 되겠니? 2. 2가 되겠네. 2 루트 2. 거기다가 얘만 넘겨주면 A는 뭐인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A값을 딱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인은 굳이 뭐 사인 A분의 A는 B분의 B는 뭐 이렇게 막 외울 필요가 없어. 아시겠어요? 사인은 그냥 뭐냐? 아, 이렇게 네 개 중에서 반드시 세 개의 값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 구하라는 거야. 개 쉽죠. 어렵습니까? 쉽잖아 사실. 그치? 자, 사인 문제는 얘들아 특징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어떤 특 아니 유형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로는 반창고를 우리가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방금 우리가 풀었던 보기 1번의 1번 문제가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이 반창고의 의미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어? 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는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그리고 또 하나 알고 있는 이렇게 반창고 치면 안 되겠지. 왜? 이 길이도 모르고 각도 모르니까. 물론 각은 알죠. 왜? 두 개 알려주면은 얘는 뭐 75도인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우리는 75도에 대한 삼각 그 사인값 알아 몰라? 몰라. 항상 얘들아 결국에는 특수각만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붙인다는 얘기니?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버리면 굉장히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뭐야?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이 말했던 사인 A분의 A라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 ER 뭐라고 해더라? 지름이란 얘기야. 지름. 반지름 아니에요. 지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아 내가 뭐만 알면은 반창고 하나만 이렇게 붙이면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니? ER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맞습니까? 어 왜? 사인 뭐분의? 사인 45분의 뭐란 얘기가? 4라는 친구가 뭐니까? ER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아까 어떻게 구했어? 사인 45가 뭐라 그랬어? 루트 2분의 1이니까 4 루트 2가 뭐가 되는 거니? E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반지름을 원하면 반지름도 뭐 할 수 있고요? 구할 수가 있고요.
넓이를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 제곱 뭐가 되겠어? 파이. 그러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넓이는 8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를 물어보면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 원둘레는 얘들아 공식이 뭐야? 2파이야. 2파이야. 그따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파이야? 초코파이 대신에 지름파이. 지름파이 하면 그게 바로 2파이알이야. 쉽게 쉽게 가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2알이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외접원의 뭐는? 원주. 둘레는 얼마냐? 그러면 이게 2알이니까 파이만 붙여줘. 지름파이.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괜찮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A값을 구하시오. A값은 우리가 반창고를 이용해서 A값은 구했습니다. 오케이.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반지름을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얘들아? 그렇지. 내가 각과 그 대변을 알고 있는 하나의 반창고를 붙여주면 이게 바로 뭐란 얘기니? 2R. 이렇게 생각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괜찮겠어요? 네.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만 활용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여기는 얘들아, 누구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야? 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한 거야. 그치? 선생님은 니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B가 C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 알려주면, 이거 하나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C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누구도 되고 싶어? A. 아, A도 되고 싶어. A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C마 B 하면 되는 거고, B가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뭐가 되는 거야? C마 A 하면 되는 거야. 여기 하나 이 공식 안에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이거는 뭐 새로운 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이 사제 더하기 코제는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제 더하기 코제가 1이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오히려 사제는 1마 코제, 코제는 1마 사제. 또 때에 따라서는 숫자 1이 있을 때 숫자 1 대신에 사제 더하기 코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이퀄에 의한 공식이 하나 나에게 주어졌잖아. 그러면 그거는 항상 주인공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어떻게 되냐. 자, sin A분의 A가 얘가 지금 2R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얘가 일단은 주인공이 돼서 이것은 이것이 되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아우성 치고요. 아,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으니까 아우성 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번째로 sin A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러면 sin A는 뭐가 되겠니? 둘이 자리 바꾸면 되죠? 자리 바꾸면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2R분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자, 얘들아, sin A라는 거는 뭐지? 어떤 값이잖아. 값, 그래, 안 그래?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숫자로 바로 딱 나올 수도 있지만 숫자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sin A라는 이러한 값이 보여. 이러한 값이 보이면 실제 얘들아 2R이나 A는 뭐죠? 길입니다.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sin A는 여러분들이 2R분의 A로 바로 뭐 하시면 됩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건 누가 주인공이 되고 싶냐? 아, 나 A도 주인공 되고 싶어. 한번 해줘.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sin A 곱하기 2R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은, 이거 뭐 변형이라고 뭐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우리 뭐 중학생도 아니고 이런 거 뭐 다 따로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는, 어떤 식을 만나게 되면은 이러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얘기야? 해 주시란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보기 2번 문제 보면은 C가 이렇다, A가 이렇다, 자 B가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삼각형이야. 삼각형의 각의 합은 180도인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B 값을 나에게 알려줬다는 얘기는 누구까지 알려준 거하고 똑같아? C값까지 알려준 거지. 그러면은, 자, C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네가 135도니까 45. 45도가 되겠죠. 45.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반창고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 A면 여기는 스몰 A인 거야. 마주 보아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붙였을 때 여기가 만약에 B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스몰 B가 되는 거지. 즉 반창고는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얘가 B인데 얘가 C가 되는 경우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어. 사인함수, 사인 법칙은 그냥 단순히 반창고만 생각하면 게임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보세요. A를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A 구하려면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A. 당연히 얘가 있어야 돼. 라지가 있어야 돼. 반창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C가 여기 C가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누가 있어야 돼? 당연히 사인 C가 있어야 되겠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얘기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아 A가 60이다 B가 75다 그러면 얘가 C겠구나. 그러면은 뭐 60도 얘가 이제 B가 되고, 얘가 아니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C가 되고, 물론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 좋아요. 알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이제 A가 돼. 자,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 당연히 B는 뭐가 되는 거니? 모르고 얘가 4루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얘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지금 45도니까 쌤이 말한 반창고가 바로 뭐냐? 이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 다 완전히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완전히 알고 있는 거 하나와 당연히 미지수가 있는 얘하고 이렇게 반창고 붙여버리면 게임은 뭐 하는 거니? 끝나죠? 왜? 사인 45분의 4루트 2는 사인 60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해 되셨습니까? 돼,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반창고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얘들아? 라지 A, 아니? 라지 A.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하고 스몰 B. 이런 식으로 두 개 세트가 뭐가 돼야 된다? 내가 이 네 개 중에 세 개 정보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거든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사인 법칙이야. 굉장히 단순하죠, 사인 법칙은. 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외접원은 뭐만 알면 된다고 얘들아? 세트 하나만 알아버리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이야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세트 하나는 뭐 대놓고 뭐 아까 C가 얼마였습니까? 45도였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지.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뭐 2분의 루트 2 해도 되지만 루트 2분의 1이 좀 편해요. 바로 역수 취하면 어째 분모로 가니까. 그러니까 편한 걸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4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뭐란 얘기니? 2R 이런 얘기야 그냥. 얘가 뭐니까? 사인 45도. 얘가 뭐야? C. 그러면 얘는 얼마니까? 8. 뭐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4. 끝! 이런 문제야. 너무 쉽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사인 C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4대 3대 2가 성립할 때 A 대 B 대 C 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이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나오면 대놓고 뭘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사인 A분의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 연습하세요. 그냥 알겠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라고 그냥. 됐지? 자, 사인 A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자리 바꿔주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야? ER분의 뭐가 똑같아? A 대 이렇게 되겠지. 사인 B는 뭐야? ER분의 B 대. 이렇게? 자, ER분의 뭐가 되는 거야? C. 이게 바로 뭐라고? 4대 3대 2. 짝짝짝 ABC 이거네. 끝. 됐어요? A 대 B 대 C 구하랬잖아. 그래 안 그래? A 대 B 대 C 바로 여기 이렇게 있잖아. ER 이거 이렇게 약분한 거는 뭔 말인지 알지? 양쪽에 다 뭐 곱해준 거야? ER 곱해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잘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얘들아, 사인 A는 ER분의 A가 맞아요.
알겠지? 그런데 계산하다 보면 얘들아 항상 ER이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ER 소거가 돼요. 그래서 sin A를 대놓고 그냥 A라고 생각하셔도 큰 상관없어. 그러니까 비개념으로, 비개념으로. sin A 대 sin B는 그냥 A 대 B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야. 왜? ER, ER, 짝짝, 이 얘기니까 그냥. 됐습니까? 응. 그러면, 자, sin A 대 B 대 C가 3대 4대 5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얘가 A, 얘가 B, 얘가 뭐란 얘기야? C, 이런 말이야, 그냥. 되니, 안 되니? 정확히 하려면 당연히 A가 3K, B는 우리가 K 붙여주는 거 알아볼라. 알지? 실제 A가 3cm라는 건 아니잖아. 네. 그치? 어, 근데 K를 붙여줘.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K가 항상 뭐가 됩니까? 없어져요. 소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얘를 그냥 A 대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그러면 A가 3, B가 4, C가 5, 피터 아저씨가 우리에게 준 선물 쌈싸오지각 삼각형 끝. 됐어? 자, 그러면은 바로 사인 법칙 문제 들어갑시다. 어? 되게 빨리 끝나겠다, 그치? 봐봐. 좀만 집중해주세요. 설명만 잘 들으면 확실하게 이해가게 해줄게. 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여기서 지금 뭐 구하라 그랬냐면, 얘들아, A, B의 길이야. 그래, 안 그래? A, B의 길이는 뭘 말하는 거니? C를 말하는 거야, C. 그래서 얘기했어, 아까? 그냥 A, B, C 엮으면 된다고 했지? 네. 그러면 당연히 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 이렇게 반창고 하나는 내가 붙여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를 알기 때문에 이 반창고가 나는 필요한 거야,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 각이 얼만지를 내가 뭐 해야 되겠어? 알아야, 알아야 되겠지. 이 각 얼마입니까? 30도죠. 얼마? 30. 그렇죠. 30도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까? 오케이. 사인 30분의 얼마는? 10. 10은 사인 45분의 C 이렇게 네.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사인 30 얼마예요? 2분의 3. 사인 30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아, 사인. 맞죠? 응. 그러면 2분의 1이 역수니까 뭐가 되겠어? 2. 2 곱하기 뭐? 10. 10은 그냥 이런 문제라고. 사인 40 얼마라고? 루트 2분의 1. 그러면은 루트 2 곱하기 뭐? A 이런 말이지. 아니 C. C. 그래 안 그래? 약분 루트 C 얼마? 10 루트 2. 끝. 이런 문제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이 친구 구해보래. 어, 이 친구를 구하라는 거 보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 구하라고 했네? 왜 저번 반지름 뭐라고? Yeah. 세트 이 얼. 끝.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를 길이 알, 땅의 길이 알아볼라. 그럼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돼? 이 각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 얼마죠? 60도.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60 얼마죠? 루트 3. 루트 3. 역수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역수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2 곱하기 얼마? 3. 이게 바로 뭐라고? ER. 약분 루트. 약분 약분. R은 루트 3. 끝. 자, 선생님 일단은 진도를 빼야 돼서 익힌 문제만 풀어주고 넘어갈게요. 어, 여러분 학교는 익힌 문제 수준이 가장 적절합니다, 사실은. 어, 선생님 밑에 거 다 해주긴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봅시다. 2번. 삼각형 ABC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거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했네. sin A는 뭐라고? A. sin B는 뭐라고? B. B. 물론 ER 다 들어가, 얘들아. 얘는 뭐라고? C. C. 그럼 이거 뭔 말이야? A 더하기 B가 얘보다 크단 얘기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얘들아, 너희들이 무려 4년 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기본 성질입니다. 어떤 기본 성질이 있죠? 짧은 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긴 거 하나보다는 무조건 크다. 크다 이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쨌든 간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짧은 거나 오치더라도 짧은 거 두 개를 더했을 때는 얘가 제일 길다고 하더라도 얘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커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케이 될 수가 있겠지. 좀 정확하게 하려면 당연히 사인 A가 2R분의 A니까 2R로 가셔도 상관없겠죠. 되셨죠? 네. 어차피 약분해주면 끝나니까. 됐어 안 됐어? 자, 2번 문제 별표 5개. 왜 별표 5개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자, 주의. 예전에 선생님 학원 다닐 때 주희라는 여자애가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예쁘네요. 이름부터 어떻게 소개해줘요? 지금 28인데 어떻게 소개해줘? 자, 주의가 있었는데 주의가 뭐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야. 알겠니? 네. 자, A 대 B 대 C. 즉, 각의 B가 변의 B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A 대 각 B가 변 B가 아니라고. 변 B. 변 B. 어후. 자, 사인 B가 변의 B가 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 너무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얘들아, ABC라는 거는 뭐니? 각이지, 각. 그래, 안 그래? 그치? 각에 해당하는 이 뭐는? 호는 각에 뭐합니까? 비례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배웠죠? 호는 각에 대해서 비례해. 그런데 여기 있는 뭐는? 현은 각에 대해서 비례합니까? 안 합니까? 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볼게요. 자, 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자, 이 각에 대한 호는 이거야. 그치? 이 각에 대한 호도 이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이 두 배가 돼버리면 호는 자연스럽게 몇 배가 됩니까? 두 배가 돼요. 그런데 이 각에 대한 현은 뭐가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각에 대한 현은 뭐가 돼?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런데 이 각에 대한 현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각이 두 배가 됐다고 이 길이에 이게 두 배입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수학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하나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알고 진짜 들어가면은 쉽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각을 이렇게 줬어. 각을 이렇게 줬을 때 ABC가 얼마냐 이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ABC는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야 되더라? 사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사인 A, 사인 B, 사인 C만 알아버리면 뭐 하는 거니까? A 대 B 대 C는 그냥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그러면 A, B, C는 각이고요.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라고 얘들아? 180이지 당연히. Y, A, B, C는 뭐니까? 각이니까. 그럼 180을 갖다가 몇 개로 나눠가졌다는 얘기야? 6개 중에 3개, 6개 중에 2개, 6개 중에 몇 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6개 중에 3개 곱하기 180 뭐 이렇게 뭐 굳이 하자면 할 수 있겠지? 네. 근데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90, 60, 30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자 A각이 90이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자 사인 A 얼마죠? 1이죠? 네. 맞습니까? 네. 사인 60 얼마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네. B니까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분모는 좀 없는 게 좋겠지? 양쪽에 2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2 대 3. 이렇게 이게 바로 내가 찾는 A 대 B 대 C가 바로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괜찮겠어요? 네. 바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거 보고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아니야. 네. 여러분들 여러분 걸로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쌤이 이렇게
요구하고 강조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 만드세요. 자, 갑시다, 여기. 네, 이제 껌 좀 뱉어주세요. 아, 네, 뱉고 오세요. 자, 여기. 야, 거기다 뱉으라고 그냥. 이따 버리고. 자. 그럼 이런 거는 응. A제곱은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런 거요? 뭐가? 이거. 어디? 개념이 김 3번. 개념이 3번 어딨어? 아래, 아래. 아니, 아니. 네, 거기서 좀 A제곱은. 그렇지.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어떤 삼각형이냐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정확히 말하면 사인 A가 뭐라고? ER분의 뭐라고? A라고. 근데 어차피 여기도 ER, ER 생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냥 사인 A 뭐라고 봐도 된다고요? A라고 보셔도 된다고. 얘 뭘로 봐도 된다고? B. 뭐라고? C. 선생님이 사인 A, A가 A라고 말한 적은 없어. 사인 A가 A는 아니야. 그렇게 보고 계산해도 무방하단 얘기지.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우리 학원쌤이 그렇게 얘기했다! 이러지 마. 근데 항상 저래요? 어, 항상 이래. 두 개만 있을, 아,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만약에 안 그러려면, R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또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R 정보를 주지 않고 문제가 나오면, R은 자연히 뭐가 돼야 돼? 소거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쌤 무턱대고 무조건 그렇게 해 암기에 그 뜻은 아니야. 자, 결론적으로 얘는 A제곱이 B제곱하고 같고요. B제곱은 C제곱하고 같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당연히 A제곱, B제곱, C제곱이면 A는 풀마비, A는 플러스가 되지만 길이다 보니까 누가 의미가 없어? 음수.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됩니까? A는? B는 C. 뭐가 됩니까? 정삼각형. 그렇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어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정빈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얘는 뭐라고? A제곱은 뭐라고? B제곱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냥.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얘가 뭐니? 빗변이지? 네. 그러니까 A를 빗변으로 하는 이라고 하든지 또는 각 A가 몇 도인? 90도인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만 답 쓰지 마세요. 알겠죠? 항상 얘들아 직각 예각이나 예각을 얘기할 때는 세 개가 모두 예각이니까 누가 예각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러나 직각이나 둔각은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직각 하나만 둔각이야. 그러면 그게 누군지를 자연스럽게 명시해주는 게 맞는 거지. 자, 4번. 사인 법칙의 실생활의 응용, 활용 해가지고 자 나왔는데 자 이거 한 문제 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코사인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자 봅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또 한 가지 원리를 또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너희들 중학교 때 이미 삼각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이런 뭐가 있어 얘들아?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있어. 알겠지? 얘 무슨 변이니? 빗변. 빗변이야. 얘 뭐니? 밑변이죠. 글씨 잘 쓰죠? 얘 뭡니까? 높이.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얘 선생님이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사인 세타는 뭐 분의 뭐니? 밑변분의. 빨리 얘기해. 빗변분의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뭐가 되죠? 빗변. 밑변이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좀만 볼게요. 빗변을 내가 알고 있어. 빗변을 만약에 10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높이 한번 구해줘. 이 얘기야. 알겠니? 다시 얘가 얼만지 알고, 얘가 얼만지 알고, 얘가 얼만지 알아. 얘 그냥 30도라고 할게. 알겠지? 그럼 물론 우리가 얘 5인 거 알고는 있어. 그치? 어, 1대 루트 3대 2니까. 그치? 근데 어쨌든 30도라고 하고 얘를 10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이런 식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서로 다른 미지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서로 다른 미지수가 몇개 있다고? 세 개. 세 개. 그런데 빗변 알아?
이거 알아? 루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잘 들어. 이 식은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식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빨리빨리 계산하기 원하면, 자, 높이라는 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빗변 곱하기 뭐가 되겠어?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얘가 넘어가면,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네. 자, 여기서, 밑변을 내가 알고 싶다? 얘를 알고 싶어, 얘를, 얘를.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얘는 뭐가 되냐? 빗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자, 이 원리에 의해서, 자, 보세요. 높이는 뭐라고, 얘들아? 높이는? 빗변 곱하기 뭐라고? 사인 세타. 오케이? 밑변은 뭐라고? 대답해 빨리. 뭐라고? 빗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선생님 이렇게 암기하려고 해도 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알았어.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 잘 들어. 높이는? 높이는? 밑변은? 밑변은? 어떻게 구하냐? 항상 빗변은 내가 알고 있어야 돼. 뭐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빗변이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높이라는 거는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아, 이것도 선생님 좀 어려워요. 알았어. 빗변 곱하기, 그냥 관계야, 관계. 무슨 관계냐? 빗변하고 이거의 관계라고. 무슨 관계? 빗변하고 이거의 관계. 그러니까 빗변하고 이게 지금 무슨 관계냐고, 이 각에 대해서. 사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지 말라고. 그냥 높이는 뭐라고 얘들아? 빗변 곱하기 관계. 내가 알고 있는 빗변과 내가 알려고 하는 거에 뭐? 관계. 그냥 그러면 당연히 자 그래서 높이는 바로 뭐가 되냐? 빗변. 아, 10 곱하기 이걸 내가 아는데 이거를 이용해야 되니까 관계니까 자연스럽게 사인이 되겠지. 그럼 사인 30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그래서 5.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뭐냐? 빗변. 10 곱하기 뭐라고? 관계. 무슨 관계? 이 세타각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는 빗변과 이 수학사의 관계란 얘기지. 뭐가 되는 거니까? 코사인이지. 그래 안 그래? 코사인 뭡니까? 2분의 루트 3. 약분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5 루트 3. 이렇게. 여기까지 되는데 자, 연습 한 번만 할게요. 자, 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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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곱하기? 빗변 곱하기 관계. 관계. 뭡니까? 사인. 그래 안 그래? 사인 몇 도? 30, 60도. 60. 60도?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얘는 이게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어? 2루트 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거 중3 때 했던 거야 너희들.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빗변 곱하기 탄젠트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각을 중심으로 보면 그치? 2분의 얼마? 2루트 2.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시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증명해 보래. 증명하라는 이유는 당연히 뭘까? 얘를 쓰겠다. 그 얘기지, 당연히. 그치?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야. 여기 잘 봐봐. 잘 들어. 이게 제일 어려워, 사인에서. 지금 이 높이를 지금 구하는데, 이 높이를. 알겠어? 높이를 구하라고 했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 이 알파라는 각을 나는 알고 있어. 몇 도인지 알겠지? 이 베타라는 각을 나는 알고 있어. 그 다음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얘도 알고 있죠. 왜? 뭐니까? 90도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또 누구 알고 있어? 얘도 알고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알고 있냐? 얘도 알고 있어. 얘도 사실은 얘도 왜 알고 있냐?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이거잖아. 맞아요? 두 개 더한 게 이거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누가 되겠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베타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알파. 알파라는 각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내가 구하려는 미션은 뭐냐면, 여기 봐, 여기 봐, 집중해. 내가 구하는 미션은 얘야, 얘, 얘. 다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사인 법칙은 뭐라고? 선생님, 뭐만 기억하라. 사인은? 무슨 법칙? 어, 우리한테 사인 법칙은 반찬, 예? 어. 반창고 법칙이야, 우리는. 알겠지? 반찬이냐, 반창이냐? 반창 아니에요. 창이지, 창. 어, 반창고 법칙, 이렇게. 그럼 봐봐. 얘를 내가 알고 싶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내가 알고 싶으면, 반창고를 붙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붙여야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럼 하나 반창고 붙여주자, 이렇게. 왜? 이 강대가 아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어? 이 친구 뭐야? 얘도 알지, 내가. 90도니까. 그러면, 왜? 이 각은 내가 모르잖아. 이거, 물론 이 각도 내가 알지만, 이 각도 알지만, 이 변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나는 일단은, 아, 너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를 알아야 되겠다? A, C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A, C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H를 구하기 위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얘들아? A, C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얘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A, C의 길이를 내가 알았다고 한번 해보자. A, C의 길을. A, C의 길을 내가 네모라고 해보자, 네모라고. 뭐라고? 네모. 네모라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창고 법칙을. 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거. 빗변을 내가 알았어. 오케이? 빗변을 내가 알았으면 얘는 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쌤이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빗변 곱하기 뭐라 그랬어? 이 관계. 그치? 어, 이 각에 대해서 사인 뭐가 되겠어? 베타. 이러면 끝나겠지. 빗변 곱하기 관계 사인 베타. 여기까지 되겠어? 나는 결론적으로 누구만 알면 게임 끝나겠니? 네모만 알면 게임 끝나겠지.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자, 그럼 이제 네모를 구하러 가봅시다. 네모를 구하려고 이제 이쪽 동네로 한번 와봤더니, 이쪽 동네 와봤더니, 네모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의 짝꿍이 누구야?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짝꿍 해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알잖아. 당연히, 이렇게 뭐 해줘야 돼? 짝꿍 해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봅시다. 얘부터 합시다. 사인 뭐 분해? 알파 분해 뭐는? 네모는? 이해되겠니? 사인 알파 분해 네모는 반창고. 그쵸? 사인 누구 분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해. 알파 분해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네모라는 친구는 누가 되냐? 얘가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면은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a 곱하기 쌤 여기다 써줄게요. 사인 뭐가 되겠어? 알파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모가 누구냐? 네모가 얘란 얘기야. 얘 됐어 안 됐어? 그 얘를 갖다가 그대로 어디다가 갖다 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좋아. 쭉 높이 H라는 친구는, 높이 H라는 친구는, 네모가 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A, 곱하기. 오케이? 사인 알파, 곱하기. 여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 사인, 베타가 기다리고 있네. 이러한 공식이 뭐 한다는 얘기야?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 A가 이리로 내려온 거잖아. 그치? 어, 이게 더 편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근데 조금 어떻습니까? 와 닿아요? 와 닿지 않아요? 와 닿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쌤이 준비한 게 당연히 있죠? 어떤 걸 준비했냐? 자,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야. 이걸 외우자는 얘기야. 지금 이제 사인 법칙이고요. 사인 법칙 얘들아 뭐라고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반창고 법칙이라고. 그러면 H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나에게 알려준 변의 길이는 얘가 유일한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반창고 하나 붙이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반창고 붙여서 당연히 뭐가 돼? 이 각을 내가 알아야 되겠지? 이 각은 뭐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건 뭐 충분히 알 수 있잖아. 쉽게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반창고를 붙이면 사인 뭐가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A라는 반창고를 붙였어.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하고 이거의 사인 값을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공식이야. 알겠어? 다시 우리끼리는 어떻게 하자고? 반창고 하나 붙여. 알겠지? 그리고 땡 땡 사인 값 곱하기 사인 알파 곱하기 뭐라고? 사인 베타. 이렇게 외우자고 그냥. 증명하실 줄 아는 게 좋겠네요. 선생님 볼 때는. 이건 수행평가도 간혹 보기도 합니다. 증명하는 거를. 증명하는 걸 선생님 추천합니다. 이거는. 선생님 추천하는 이유는 있죠. 분명히. 근데 너무 좀 나는 복잡하고 좀 싫다. 그러면 우리 준우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입니다. 선생님 이거. 선생님 계속 고민합니다. 준우를 나는 이해시켜야겠다. 무조건 나는. 백준우 괜찮아? 뭐라고? 이 H는 뭐라고? 반창고 붙이고 땡 땡. 자 문제 가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바로 갑니다. 자 등대 높이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아 이 높이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높이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부터 붙이자고 얘들아? 얘를 지금 알려줬잖아. 얘를 그치? 알려줬으니까 반창고 이거 하나 이렇게 일단 붙이자는 얘기야 우리는. 그러면 H라는 친구는 뭐라고? 사인 이거 분해. 그래 안 그래? 그럼 사인 이거는 뭐가 되겠어? 30. 60이고 30이니까 얘는 30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사인 30이 되겠죠? 자 일단 선생님 공식부터 쓰고 그냥 계산해 줄게요. 공식 좀 익혀야 되니까. 사인 뭐라고요? 30분의 반창고 붙인 거야? 누구? 50 루트 3 곱하기 뭐라고? 사인 30 사인 60. 사인 30 곱하기 사인 뭐라고? 60. 이게 답. 이 얘기하는 거 선생님 말은.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 사인 30. 엥? 약분되네.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런 거야. 그럼 당연히 50 루트 3에다가 사인 60 얼마죠? 2분의 뭐야? 루트 3. 그럼 약분하니까 25 곱하기 3. 75. 게임 오버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잠깐 쉬고 갈까요? 코사인, 그럴까요? 코사인 법칙은 이제 공식이,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조금 와닿지 않네요. 그쵸? 자, 일단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선생님 증명부터 얘는 좀 먼저 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봐봐. 얘들아, 증명의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야. 자, 이거 제곱은, 누구 제곱은? C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고 뭐 하다는 얘기야?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결론은, C 제곱은, BH의 제곱 더하기 AH의 제곱하고 같다. 이게 이제 결론이야. 내가 이제, 해낼 거.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BH를 뭐 더 나타내봐야 되고 AH를 나타내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선생님이 시각을 이용해서 한번 나타낼 거거든. 얘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거든. 그러면 보세요. 자 AH라는 거는 얘들아 H라는 거는 자 이쪽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뭡니까? 빗변이죠. 그리고 AH는 뭐가 되지 얘들아? 높이지 높이. 다시 얘가 뭐라고? 빗변. 얘가 뭐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AH는 뭐가 된다고? 빗변 곱하기 관계. 빗변 곱하기 뭐라고? 관계.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B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
사인 C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BH를 내가 알고 싶은데 BH 말고 CH를 내가 한번 구할 거야. 알겠지? 그럼 CH를 구하면 A에서 CH를 모으면 되니까 빼면 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CH라는 거는 뭐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빗변 곱하기 뭐 곱하기? 빗변 곱하기 뭐라고? 관계.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코사인 C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CH가 이거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알고자 하는 누구는? BH는 뭐가 되냐? 전체 A에서 얘를 뺀 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A-B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겠어? C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알려고 하는 목적인 BH, 그 다음에 AH 다 구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 한번 가지고 와볼 거고, 자, 쌤이 가지고 한번 와볼게요. 자, C제곱이라는 거는 AH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자, B제곱 곱하기 sin C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참고적으로 얘들아, 사인, 얘기했었지? 내 제곱했지? 자, sin 제곱 C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sin은 제곱 이렇게 합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BH제곱이니까 BH제곱은 더하기 이렇게 했죠? 자, A제곱이 되겠죠?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C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뭐가 되는 거니?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코사인 C가 아니라 B제곱. B제곱 미안.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 B제곱 사인 제곱 C가 있고요. B제곱 코사인 제곱 C가 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 둘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니? B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지. B제곱 묶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 자, 결론적으로 C제곱은 B제곱 묶어버리면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 이렇게 될 것이고. 됐어요?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되겠지. 자, 너희들 알다시피 이 친구 얼마죠? 1. 1이죠. 그럼 없어지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C제곱이라는 거는 누구? B제곱? 자, 1로 먼저 가. 여기부터 갑시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뭐 제곱? B제곱. 됐어, 안 됐어? 마이너스 2 뭐? BC. BC. 곱하기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C. 이게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뭐가 되는 거니?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왜 BC예요? 뭐가? AB. AB.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1로 올라오시면 여기 보세요. 이러한 공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증명할 때, 얘들아, 증명할 때 어떤 거 증명했어? 무언가 이렇게 막 빼기 막 이렇게 제곱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과정이 거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살짝 상기시키면서, 자, A 제곱이라는 거는 A를 내가 지금 구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를 구하려면 여기에 당연히 누가 등장을 하면 안 돼? A는 등장을 하면 안 돼. 아니,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게 등장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나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가 여기 식에 등장하면 당연히 못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아닌 누구하고 누구? B하고 누구냐? C를 가지고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앞에 거 제곱, B제곱 더하기 C 약간 완지 느낌이야. 알겠니? 그리고 마이너스 2BC까지. 여기까지 정확히 완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시면 되냐? 코사인 A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도 뭘로 하자? A로 마무리하자. 이 공식이야.
그러면 자 연습해 볼까요? 자 b제곱은 뭐가 되겠어? b가 아닌 거 a제곱 더하기 c제곱 완제 느낌 마이너스 2 ac 곱하기 b로 시작했지 코사인 뭐 b로 마무리 이러고 이거라고 괜찮죠? 자 한 번만 더 자 c제곱은 뭐가 되겠어? c가 아닌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네 둘이 2ab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이게 바로 이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이제 그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자 이 얘기야 잘 보자 공식이 얘들아 뭐였냐면 이게 지금 a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미지수라고 살펴보니까 자 a, b, c 그 다음에 a 이렇게 나왔네 그치? 자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 있는 얘하고 여기 있는 얘는 반창고 개념이야 그치? a, a니까 맞아 안 맞아? 어쨌든 간에 자 a, b, c 누구는 다 등장했지 얘들아? 변은 다 등장했지 변은 그러니까 얘도 등장을 하고 얘도 등장을 하고 얘도 등장을 했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나서 셋 중에서 하나의 반창고니까 이 각이 등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변 세 개는 무조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고 각 하나 등장을 해야 되고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 제곱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제곱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얘가 아닌 거 이거 얼마? 9 더하기 이거 알겠지? 얼마? 16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네 얘네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몇 도? 60도 코사인 60은 얼마죠?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얘는 뭐가 되겠니? 12 얘네 얼마야? 25. 25. 25에서 12 빼니까 얼마야? 13. 13. A는 뭐가 된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 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얘들아,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 둘, 셋, 네 개이기 때문에, 네 개 중에서 나에게 몇 개를 알려주는 거야? 세 개의 정보를 무조건 나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나머지 하나의 정보를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항상 공식이라는 게. 이해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우리는 바로 문제 풀게요.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봐봐. 자, 이런, 이게 바로 코사인 공식이야. 얘는 지금 누가 주인공이 돼보고 싶은 거니, 얘들아? 변이. 그치? 그러니까 변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지. 자, 얘를 갖다가 누구 주인공으로 한번 나는 바꿔보고 싶냐? 각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 각으로. 알겠어? 그럼 각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는 얘만 있고 나머지 다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넘어오고 얘는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EBC 곱하기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코사인 A라는 거는 뭐냐?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이제 공식이 하나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외우냐? 자, 얘들아 별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니? 각 변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코사인 별을 한번 나에게 구해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오냐? 2 곱하기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 동그라미 세모.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윗동네는 누가 오냐? 잘 보세요. 너 올라가 뭘로? 제곱으로 올라가.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가 올라가. 자 너도 제곱으로 올라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별 너도 여기다 올라갈 건데 너는 뭘로 올라가? 빼기로 올라가. 이거야. 공식이 코사인 A는 뭐라고?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A가 아닌 거야. 에? 자기 자신이 안 나와. 에? E, B, C 이렇게 될 것이고 B 올라가, C 올라가, 마지막 A 이렇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사인 공식은 얘하고 얘하고 여러분들이 두 개를 좀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사인보다는 코사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코사인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 자, A가 7이고 B가 3이고 C가 8이다. 그때 A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물론 얘네들아,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한 각중심의 공식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 그냥 무조건 셋 중에서 아, 나는 그러면은 이걸 쓸래. 어떻게? 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EC 뭐가 되니? EB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시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49는 9 더하기 64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야? BC니까 83, 24 이렇게 되겠지. 코사인 A. 그래서 코사인 A 값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코사인 A 값을 구해서 A라는 각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식을 취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여러분들이 몇 개는 외워주는 게 좋다? 두 개는 외워주는 게 좋아. 그러면 A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번은 A는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는 누가 온다고? 2 곱하기 A니까 BC가 오는 거야. 3 곱하기 누가 온다고? 8 이렇게 온다는 얘기지. 2 BC 알겠지? 그러고 나면 너 제곱으로 올라가라. 너 제곱으로 올라가라. 빼기. 쓰지 않은 거. 예잖아. 그래, 안 그래? 너 제곱으로 이렇게. 이거야, 그냥. 생각보다 몇 번 해보면 별거 없어요, 진짜. 몇 번 해보면. 그러면은, 코사인 A라는 게 뭐냐면은, 얘 얼마니? 6, 8에 48이고요. 얘는 얼마가 돼? 일단은 60에서 얘 빼면 얼마니? 15가 되겠지. 15에다 얘다 뭐가 되겠어? 24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니?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다. 자, A는 몇 도가 됩니까? 60도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것만 좀 우리가 기억해 놓자. 이거는 그냥 좀 암기하자. 뭐냐면 계산하다 보면은 주로 나오는 게 두 개가 주로 나와. 어떤 게 주로 나오냐면은 2분의 1 나오고요. 또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2분의 1도 잘 나와. 알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냐? 얘는 120도야. 몇 도라고? 120도. 120도. 왜 그러냐면 코사인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몇 도가 되는 거니? 90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60이면 30. 30 차이. 여기 얼마? 120. 이것과 이것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인 똑같은 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응. 그래서 2분의 1은 60, 마이너스 2분의 1은 12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응. 자, 뭐 똑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봐봐. BD의 길이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BD 길이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나에게 지금 한번 구해봐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한 변, 한 변, 세 개. 약간 이런 느낌 보시면 돼. 이렇게를 알고 나서 얘를 구하라. 이런 느낌이야.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를 알고 얘를 구하라. 이게라고. 이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은, 얘를 x라고 놓으면, x제곱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제곱. 알겠지? 얼마? 9 더하기. 이거 제곱?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5, 뭐 15 이렇게 갑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 뭐가 된다고? 120. 코사인 120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는 외워놓으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코사인 60, 코사인 120 알겠지? 그러면 마마 이렇게 약분되면 이렇게 약분되면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러면 여기 얼마? 24 더하기 15니까 30 뭐가 돼? 9가 된다는 얘기고. 49 아니에요? 49니?
24가 34네요. 30. 49가 되고 x제곱이 이거니까 x는 뭐가 된다는 얘기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몇 번 해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는 지금 뭐하고 뭐를 배웠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배웠지. 자, 그러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한번 vs 대결 한번 시켜보자.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면 사인 법칙 문제만 나오겠지. 코사인 법칙 배우면 코사인 법칙만 나오겠지. 근데 실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섞어서 나오지. 왜? 얘 사인 법칙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면은 봐봐. 선생님이 사인 법칙은 얘다. 사인 법칙은 선생님이 어떤 별명을 줬어요? 반창고. 반창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에 이미 자 변 몇 개? 두 개? 각 두 개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사인 법칙은 일반적으로 각 두 개를 주고 변 하나 구하라는 문제가 일반적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얘는 뭐냐면은 자 일단은 공식 자체에 각이 몇 개 들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지. 왜? a제곱을 가더라도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또 코사인 a는 뭐 2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식 자체에 각이 몇 개밖에 안 들어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뭘로 일단은 우리가 하느냐? 당연히 각의 개수를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합니다. 각 개수가 0개이거나 몇 개이거나? 0개. 0개. 심지어 얘는 각이 하나도 몰라도 내가 각을 구할 수가 있어. 이거에 의해서 왜? ABC 길이만 알면은 각 구할 수 있는 거지. 각이 0개이거나 각이 1개인 경우는 대놓고 뭐 하라는 얘기야? 코사인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1개 내지 2개를 각을 알려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사인복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1개짜리들이 누구한테 갈 거냐만 여러분 좀 고민해 주시면 됩니다. 각이 없는 거는 무조건 코사인이야. 그리고 각이 두 개인 거는 무조건 뭐야? 사인이야. 물론 혼동해서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경험치가 좀 쌓여야 돼. 왜? 그냥 문제를 그냥 딱 무조건 이렇게 유형별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근데 큰 틀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아, 각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일단 코로 갈지 싸로 갈지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좀 풀어보면서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코사인 법칙 변형과 사인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사인 법칙이 변형 공식은 여기 보면 이제 뭐 문제 나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어. 이거는 알겠지? 이건 필요 없어요. 전혀 외울 거 없어. 이거는 교과 외과정이야.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2 코사인 법칙이고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뭐 1, 2 이렇게 막 섞어서 썼는데 지금은 제1 코사인 법칙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2 코사인 법칙만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제1코가 어렵냐? 전혀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히 해줄게. 봐봐. 제1코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이 말이야. 제1코는 자 A라는 게 뭐라 그랬어?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이 A라는 길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잘 들어. 이 각과 이 각을 내가 알고 얘하고 얘를 내가 아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보면은 당연히 A라는 길이는 여기 X라는 길이하고 여기 Y라는 길이를 모아하면 되겠어. 더하면 당연히 A가 나오겠지. 그치? 이거는 교과과정 아니야. 안 배워. 쌤이 나왔으니까 설명하는 거야. 쉬워서 그냥 쉬운데도 안 써먹는 선생님 이유까지 설명해줄게 이따가. 자 보세요. 그러면 얘들아 X길이는 뭐야? X길이는 쌤이 얘기했어? 이 입장에서 보면 얘가 뭐야? 빗변이지. 그래 안 그래? X라는 거는 뭐냐? 빗변 곱하기 관계. 오케이? 빗변 곱하기 뭐라고? 관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C 곱하기 뭐가 되겠어? 코사인 B가 되겠지. 돼요? 그 다음에 Y라는 거는 뭐냐면 빗변 곱하기 얘 입장에서 보면은 그치? B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관계. 그래 안 그래? 그럼 코사인 뭐가 되겠어? C. C, 코사인 C가 되겠지. 맞아요? 당연히 X하고 Y를 모아하면 더하면 이게 A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B 곱하기 코사인 C 더하기 C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알겠어요?
이것도 뭐 공식이라고 참나.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왜 안 쓰냐? 잘 들어봐. 이런 말이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 이제 코사인 뭘 쓰는 거니 얘들아? 1 쓰는 건데 어떻게 쓰냐? 잘 봐봐. 얘를 이렇게 나눠서 얘를 x, 얘를 y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 y 더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 우리 딱 보니까 이제 a라는 거는 2 곱하기 뭐야? 코사인 60 더하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겠어? b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45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바로 a란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얘도 이제 미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창고로 먼저 b를 먼저 구해야 돼. 어떻게 반창고로 구할 수가 있냐 보면 얘를 내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반창고 하나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각을 아니까 이렇게 반창고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럼 누구는 구할 수 있는 거야? b는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다 숫자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숫자로 나오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A값도 나와 안 나와? 자, 근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니네는 또 더군다나 미적분을 안 배웠잖아. 미적분을 배우면 특수각이 아닌 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 합니다. 이제 막. 왜? 각들 막 두 개를 더한 막 그런 어떤 공식들이 막 또 막 나막 나오거든.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는 아주 단순한 것만 진짜 해. 쉬운 것만. 자, 그러면은 왜 하냐? 봐봐. 나오는 각들이 다 특수각이야. 특수각이다 보니까 특수각이 아닌 거를 쪼개. 뭐 한다고? 쪼개. 쪼개면 얘는 몇 도가 되겠어? 30이지 뭐.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5지 뭐. 그러면 특수각 b를 이용하면 당연히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니까 얘가 1이고 얘는 뭐가 돼? 루트 3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또 뭐가 돼? 루트 3이 되겠지. 45도니까 이 특수각에서 1대 1대 루트이니까 얘는 뭐가 돼? 루트 6이지. 그러면 b는 루트 6, a는 1 더하기 루트 3.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누가 이렇게 공식 써가지고 하냐? 바보같이 이렇게 나오면 짝에서 하면 끝나는 건데. 쌤 진짜 이렇게 나와요? 봐보세요. 뭐고라 그랬냐? AB 사이 거리 구하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니네 중3 때 이런 거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짝에 이렇게 짝에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45.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특수각이 나오잖아. 그러면 변 하나 길이만 알면 내가 B를 다 알기 때문에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얘가 200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로 나눠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니? 100루트 2가 되겠지. 얘도 뭐가 되는 거야? 100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루트 3만 곱하면 되겠지. 100루트 뭐가 되겠어? 6이 되겠네. 결론적으로 AB 길이는 100으로 묶으면 뭐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되셨죠? 너 졸지 마라 임마. 다 했는데 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문제 갑시다. 어렵네요. 응? 좀 천천히 해요? 아니요? 자, 코사인 복지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C를 구하라.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대놓고 얘는 뭐 그냥 공식 쓰란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뭐라고 얘들아? C 뭐는? 제곱은 A 제곱 얼마? 64. 더하기 얼마?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80 곱하기 120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됐죠?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60은 2분의 1. 그게 제일 많이 나와. 알겠지? 응. 물론 코사인 30은 얼마야? 2분. 그러면 코사인 150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아, 그게 다야. 코사인 45도는? 2분의 1. 코사인 135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좀 한다, 해. 아씨, 생각하면 되게 쉬워, 해보면, 진짜, 이거.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죠. 네. 헐? 네.
시구하래. 코사인 뭐가 되겠어? 시. 됐어, 안 됐어? 그럼 일단 뭐라고 얘들아? 2 곱하기 C가 아닌 거? A하고 B. 15. 15 쓰지 마세요.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그래야 너 제곱하면 얼마? 9. 제곱하면 얼마? 15. 안 쓴 거 너 얼마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써 그냥 제곱, 그러니까 곱하기 계산하지 말고. 그게 편해. 제곱, 제곱, 안 쓴 놈, 빼기로. 공식 외운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진짜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얼마입니까? 30분에. 되겠냐, 안 되겠어? 얘 얼마니? 34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럼 얼마야? 2 마이너스 2분의 1. 몇 도? 120. 120. 끝.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수능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 되게 많지. 근데 내신 문제에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어느 정도 문제까지 선생님 다 커버해 줄 거고 또 우리한테 뭐가 있어? 고쟁이. 그치? 어. 고쟁이까지 하면 200점 맞습니다. 실력이. 자, 갑시다. 2번. 삼각형 3변의 길이가 이렇대. 삼각형의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래.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들아, 최대 각이라는 말이 이제 뭔 소리냐면, 자, 어떨 때 얘들아 최대 각이 될까? 어떨 때? 변의 길이가 가장 뭐 할 때? 길 때야, 길 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뭐, 7이 있고, 8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얘가 13이 되겠지, 당연히 얘가. 생각을 해봐. 7에 해당하는 각은 이 각이야. 8에 해당하는 각은 이 각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당연히 13에 해당하는 각을 뭐야? 이 각이 가장 무슨 각이 되겠어? 큰 각이 되겠지. 상식적 아니니? 가장 많이 벌어져 있으면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 두 친구를 채우기 위해선 당연히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킬 수밖에 없다 이거지 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잡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지. 코사인 C를. 되겠나요? 가장 변이 긴 거를 잡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코사인 뭐는? 코사인 A는 쫙 가시고 2 곱하기 7 곱하기 8, 7, 7에 49, 8, 8에 64, 마이너스 169.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럼 뭐 계산해주면 거의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몇 도가 된다는 얘기니? 120. 120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렇게, 얘도 생각을 해봐. 각을 구하라는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야. 더군다나 코사인은 진짜 쉬워. 왜 그러냐면, 사인은 얘들아, 간혹, 양수가 나오잖아. 양수가 나와도 30도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150도일 수도 있어. 사인은. 왜? 1, 2, 4분면이 둘 다 양수니까. 근데 코사인은 정말 쉬워요. 왜? 양수면은 무조건 몇 4분면에 가? 1, 4분면에 가. 음수면은 무조건 몇 4분면에 가? 2, 4분면에 가.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이 값은 어차피 뭐가 나와 얘들아? 특수 어떤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 뭐 하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또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잘 생각해보자. 이런 거 계산하지 좀 마, 제발. 왜? 우리한테 특수각은 얘들아 다 뭐가 껴있어? 루트가 껴있어. 루트 안 껴있는 코사인은 60도밖에 없어. 2분의 1. 이해되겠어? 지금 코사인 A가 루트가 있어 없어? 그러면 얘는 뭐 지가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 밖에 더 되겠어. 아니 루트가 뭔가 있어야 루트 끼고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좀 나중에 좀 디테일 공부하잖아. 그냥 이 정도로 해놓고 나서 느낌 보면 얘가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120. 끝.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응? 그 다음에 다 했죠? 여기 2번 문제 갑시다. 사인일 때 좀 조심해줘야 돼. 사인일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인 값은 무조건 양수가 나와. 1, 2, 4분면 다. 그러니까는 30도인지 몇 도인지는 파악을 해주셔야 돼. 자 여기 봐봐. 삼각형 ABC에서 이것이 성립할 때 삼각형 이거의 최대각을 구하라고 했네. 어쨌든 얘들아 최대각을 구하라는 말은 일단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가장 긴 변이 누구야 부터 파악하라는 얘기야.
가장 긴 변이,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아까 했지만 가장 긴 변이 뭐가 되는 거니까? 최대각이 되는 거니까 물어볼 때 이게 나는 이 질문을 받아서 나는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 되겠지. 최대각 구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지 말고 최대각이 짝꿍은 당연히 뭐다? 길이가 가장 긴 거란 얘기지. 그래 보세요. 얘는 뭐라고요? A라고요. 뭐라고요? B라고요. 얘는 뭐라고요? C라고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뭐 같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걸 갖다 뭐라 그래? K라고 하자. 모두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모두 같으니까 K라고 하면 A는 몇 K가 돼? 7K. B는? 5K. C는? 3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대 B 대 C가 뭐가 되는 거니? 7대 5 대 3. 누가 제일 커? 물론 계산할 때는 당연히 K자 붙여서 하셔야 됩니다. 왜? 7대 5대 3은 7cm, 5cm, 3cm라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K자는 어차피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자, 선생님이 K자 붙여서 한번 해보고 왜 안 붙여도 되는지 선생님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A 대 B 대 C가 얼마였어요 얘들아? 7K 대 5K 대 3K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자, 공식대로 한번 해보면 어차피 얘가 제일 큰 건 알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뭐 구하겠어? 코사인 A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구하는 거니? 2 곱하기 이거 이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5K 곱하기 3K 이렇게 되겠지.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제곱이니까 25K 뭐? 제곱. 자, 쌤이 K제곱 묶어버릴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5 더하기 그 다음 얼마야? 9 빼기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 KK 뭐가 돼버려? 지워지지? 그럼 결국에 남는 게 뭐야 뭐? 2, 5, 3, 25, 19 이거 넣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절대 야매 아닙니다. 그냥 간결한 계산법이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서술형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렇게 서술형이 없다면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답을 내버리면 되니까. 얘는 얼마니? 뒤에가 크잖아. 뒤에가 그래 안 그래? 뒤에가 크고 루트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뭐라고 얘들아? 오케이.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알고 보면. 자, 그 다음 3번 갑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 그 얘기네. 맞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이거 뭡니까 선생님?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사인 코사인이 뭐 각이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 얘기했어. 얘들아, 사인은 무조건 뭐라고 보자고? A라고 보면 돼. 뭐라고 보자고? A. 그럼 얘는 A고 얘는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선생님 그래도 돼요. 자, 일단 그럼 선생님이 그렇게 안 하고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럼 사인 A는 뭐니? 2R분의 A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2 곱하기 코사인 B는 뭐죠? 2 곱하기 A 곱하기 C. 오케이?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뭐?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얘는 뭐야? C. 다 곱하기니까 항이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2R, 2R. 없어져요? 안 없어지면 생각을 해봐. 상식 생각을 해봐. R에 대한 무슨 정보를 나에게 줘야 될 거 아니야. R에 대한 정보를. 정보도 안 주고 나보고 해결하라면 어떻게 해결해? 해결 못해?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인 A를 그냥 A로 봐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봐봐. 이게 없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네가 뭐 이 없어지고 얘가 뭐 하는 거니? 올라오지. 올라오면 뭐가 됩니까? 이게 없어지죠. 그러면은 B제곱은 C제곱. 얘네 제곱 의미 없죠? 원래 풀마잖아. 그래 안 그래? 풀마인데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만 취급하니까 결론적으로 B는 뭐가 된다? C.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B하고 이거인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끝. 되셨죠? 네. 야, 선생님, 난 니네들이 일단은 뭐 니네가 익히는 건 익혀야 돼.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 원래 항상 수학은 얘들아 처음 배울 때 아씨 장난 아닌데 이런 느낌이면 일단 부담이 어때? 확 된다고. 복습도 잘 안 해 그러면 어려우니까. 근데 수업을 통해서 어? 뭐 애들이 없다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조금만 내가 하면 뭐 정복하겠네.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너희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거야, 자신감이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알겠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씨. 코사인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얘는 E, B, C. 그래, 안 그래? E, B, C. A 곱하기 E, B, C. 쓰시면은 B제곱, C제곱, A제곱.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C 곱하기 A니까 E, B, C,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없앨 거 없어. 약분하고 약분하면 그냥 계산되어지는 거야. 간단한 문제. 네, 4번. 자, 4번. 오. 왜요? 접시가 깨져있어요. 깨져있어요. 자, 불러봐. 되게 쉽죠? 왜 되게 쉽습니까? 보세요. 자, 이거는 사코가 섞여있는 건데, 사코가 섞여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야. 내신 강력 추천 문제입니다. 자, 내신 나와요. 이거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알면 쉬워요. 자, 왜 알면 쉽냐? 보세요. 봐봐. 자, 집에 가자, 이제. 뭘 구하라고, 얘들아? 반지름. 도자기는 삼각형 입장에서 보니까는 뭐야? 원. 원. 무슨 원? 외접원. 외접원. 그러면 반지름이 등장을 하면 누가 등장을 해야 돼? 사인 등장해야 되겠지. 맞잖아. 왜? 반지름하고 엮여있는 공식은 뭐밖에 없었어? 2열분의 1. 그냥? 사인. 이거였잖아, 그냥. 다 기억나죠?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값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얘들아,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은 한 개만 알면 한 개는 무조건 구할 수가 있어. 왜 그럴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공식이 있지. 사제 더하기 코제는? 1. 오케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제만 알면 코제 구할 수 있고, 코제만 구하면 싸제는 구할 수가 있어. 그냥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 아, 나는 실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값이 필요하지만 바로 사인 값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누구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지. 누구의 코사인 값? 그럼 뭐 여러분들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가장 좋겠다. 얘가. 일반적으로 코사인값 어쨌든 뭐 상관없어. 어쨌든 뭘 하든지 얘들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편의상 그냥 A라고 그냥 해볼게요. 뭐 하든 상관없어. 근데 약간 이게 부끌복이 있어. 왜? 각이 좀 편하게 나올 수도 있고 각이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라고 한번 해보면 코사인 A는 뭐가 되니? 코사인 A는 2 곱하기 오케이? 얘가 아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4제곱. 4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지? 6. 맞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 더하기 36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알았다. 그렇진 않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면 사제 코지에 의해서 사인 값만 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각을 구하라는 말은 무조건 이 각이 무슨 각이 돼야 돼? 특수각이 돼야 돼. 왜? 이 값에 따라서 내가 얼마라고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대놓고 A값 구해 그러면은 무조건 특수각밖에 안 돼.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얘는. 그냥 반지름만 구하는 거 좀만 가봅시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4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응. 얘는 마이너스 12 맞니? 응. 이렇게 되네.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이상한 값이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48. 왜? 아래 밑에가 40. 아, 48이야? 48.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2요. 마이너스 12 맞아? 네,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아니었는데? 그러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뭐야? 4분의 1이죠. 상관없다니까? 그럼 봐봐. 자, 코사인 A가 뭐라고 얘들아? 마이너스 뭐라고? 4분의 1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누가 필요하다고? 코제 A. 코제 A가 필요하냐? 근데 사인 값이 필요하지. 왜? 이렇게가 뭐니까? 이렇게가 뭐니까? ER이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나는 사인 A 값이 필요해. 그럼 사인 A 값은 뭐냐?
자,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지금 얼마야? 16분의 1이지. 그럼 넘어가면은 사인 제곱 a는 뭐가 되는 거니? 16분의 15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얘를 떼면 풀마가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어요? 사인은 무조건 뭐니까? 양수니까. 사인은 무조건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인 값은 뭐가 돼? 4분의 루트 15가 된다는 얘기네. 됐니, 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아, 사인 값 내가 구했어. 너 4분의 루트 15래. 그럼 오케이. 반 잡고. 사인 A분의, 그래, 안 그래? 사인 A는 뭐야? 역수지? 루트 15분의 뭐가 돼? 4 곱하기 얘 얼마? 8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꼭 조심해. ER이야. R 아니야. 그러면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R이라는 거는 루트 15분의 16인데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15분의 16 루트 15.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쌤이 생각해서 내신에서 나올 만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 우리가 스토리만 정확하게 기억해보자는 거야. 뭐 구하자는 얘기, 얘들아? 반지름을 구하자는 얘기야. 반지름은 누구하고 엮여야 돼? 사인하고 엮여야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어? 최소한 각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각이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각 하나는 내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각 하나도 없을 때 구하는 방식이 바로 뭐라 그러더라?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하나 구했어. 근데 실제로 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뒤로 넘기시면 이거 있어요. 자,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 다음 주, 뭐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15일 날, 이제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 다 마무리 할 거고, 수열 조금 들어갈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삼각형, 사각형 넓이는 뭐 그렇게 양이 많은 부분은 아니라서. 자, 얘들아, 공간에서 최단거리 구하기라는 거는 뭐냐면, 자, 쌤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이것도 몇몇 포커스만 딱 집으면 무조건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주 좋은 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친구야.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 있어.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경우 있는데 잘 봐봐. 출발한 거와 같은 라인으로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쪽을 이렇게 딱 잘라보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원이 이렇게 있잖아.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를 한번 잘라보라고. 그냥 생각해봐. 잘라봐. 펼쳐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펼쳐지면 당연히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갔겠지. 펼쳐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 끝에서 여기가 이제 뭐 얼마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지점까지 이렇게 갔겠지. 이해되지? 그래서 그림이, 얘들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끝에서 끝에까지 갔다라는 거야. 그리고 높이를 보면서 어디까지 갔는지만 체크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또 어떤 그림이 있냐? 봅시다. 여기에서, 잘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여기서, 너 왜 안 보냐? 그러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간 거는 뭘 말하는 거냐? 당연히,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아니야. 자, 얘가 만약에, 여기에, 가운데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갔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간 거야? 반절에 해당하는 이만큼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지.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냐면, 내가 구할 길이가 뭔지는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한 바퀴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간 것이고요.
이렇게 간 거는 이렇게 간 거야. 됐어? 자, 또 어떤 것도 나오냐? 조금 더 복잡하게 하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몇 번 간 거야? 두 번 간 거지. 두 번. 이렇게 한번 갔잖아. 여기까지 갔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또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얘는 잘 들어봐. 얘가 어느 지점이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고 다시 여기 자리에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는 얘하고 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또 뭘 말하는 거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한번 늘려볼게. 이렇게 늘려보고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일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결론 구할 거는 뭘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니? 이렇게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지금 하는 말이, 자, 두 바퀴를 돌리면, 두 바퀴를 돌리면 이만큼의 길이를 뭐 하는 거야? 두 배로 늘리는 거야. 곱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 뭐가 되겠어? 자, 얘가 만약에 5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얘가 5면 이 둘레는 뭐야? 둘레는 무슨 파이? 지름파이. 무슨 파이? 지름파이. 그러면 얘는 10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10파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몇 파이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20파이. 20파이 같은 이런 얘기야.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뭐 10이다 그럼 얘가 10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피 타듯이 써버리면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에이씨 나 애들 아무도 못 풀게 할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이런 식으로 주면은 뭐 하겠어? 아씨 뭐야 장난치나고 안 풀겠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거는 그냥 뭐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이거 구하면 된다고 그냥. 그럼 당연히 10파이면 몇 파이가 됩니까? 40파이? 10. 이거 구하라. 이거 뭐야? 개꿀이지 뭐. 나오기만 하면 개꿀이죠? 나만 풀면 좋잖아. 별거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자, 일단은 선생님이 뭐 설명했냐면 내가 구하려는 것부터 체크하자는 얘기지. 알겠지? 그 다음에 원기둥 당연히 물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각기둥이야. 뭐라고 얘들아? 각기둥. 자,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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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건 어차피 면이 3개잖아. 그래 안 그래? 면이 3개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있겠지. 길 정해주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까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피타드시를 쓸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당연히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 모선의 길이가 되겠지.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 알려준 길이야. 얘가 5야. 얘가 2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5. 얘는 얼마야? 2. 이렇게 되겠지. 그 대신 이 한각은 나에게 알려줍니다. 한각이 만약에 40도라고 하면 3개니까 몇 도가 되겠어? 120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아는 상황이 되니까 쭈루를 아는 상황이 되잖아. 그럼 뭐 쓰면 된다고 얘들아? 코사인. 그래서 얘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얘가 뭐가 아니더라도, 얘가 직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야. 자, 좀만 더 가볼게. 같은 상황이야. 하나만 더 생긴 것 뿐이지. 맞죠? 여기 봅시다. 얘가 이렇게 갔어. 알겠지? 자, 원뿔은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첫 번째, 얘보다는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 이런 그림 있어. 이런 그림 뭐냐? 출발한 대로 다시 뭐 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최단 거래.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가 출발점이면 여기가 출발점인 거야.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면하고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만나겠죠? 만날 거 아니까 오므려봐. 꽃갈 만들어봐. 만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점하고 A플라인 무슨 점이야? 같은 점이야.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 최단 거리니까 당연히 얘가 물론 이렇게도 갈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건 최단 거리가 아니잖아.
최단거리는 무조건 직선으로 가는 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최단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이 모선 10이라고 하면 얘가 10이고 얘가 10일 것이고 이 각만 내가 알면 이거 구하는데 문제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이 각 어떻게 오는지 선생님이 이따가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구할 거야. 무슨 이해됐지? 지금 우리는 뭐만 체크하자는 거야? 내가 구하려는 게 뭔지 체크하자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여기에서 출발해서 도착점이 여기가 아닌 거고, 이무의 여기인 거지. 뭐,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얘가 10이면 얘는 뭐가 5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10, 얘는 5. 이렇게 될 것이고, 이 각만 구하면 이거 구하는데 문제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코사인스면.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원기둥, 원뿔, 뭐 이 정도, 사각뿔 정도. 알겠지? 이런 기둥이 나온다. 기둥은 알다시피 이런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몇 바퀴를 돌렸냐에 따라가지고, 몇 바퀴 돌렸냐에 따라가지고, 출발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아니면은 여기에서 몇 개의 면을 갖는지 보면 돼. 몇 개의 면을. 하나? 하나 갖고, 이렇게 두 개 갖고,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하나, 둘, 세 개면 간 거지. 면이 세 개면. 그러면 세 개 면을 이렇게 갔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 보이는 면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이 세 개는 모두 다, 얘는 정삼각형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뒤에 있는 면 있잖아, 뒤에 있는 면. 그래, 안 그래? 뒤에 있는 면 이렇게 한번 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뭐야? 이쪽 면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총 세 개 면을 갔다는 얘기야. 알겠죠? 얘는, 하나, 둘, 어딨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 갔네, 꺾여져서. 그러니까는, 하나, 둘, 셋, 네 개면.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네는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는 얘네보다는 일단 우리 집중할 거는 뭐냐면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둘이가 원픽이야. 알겠지? 자, 문제 볼게요. 좀만 집중해. 자, 다 끝났어. 15분 정도면 끝나.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 알겠지? 중점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러분이 뭐 하냐? 이렇게, 이렇게, 당연히 얘는 뭐니까? 원뿔이니까, 이렇게 만드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P라고 합시다. Q는 당연히 어디가 되겠어? 같은 라인이니까 여기가 Q가 아니지. 여기가 Q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어차피 여기가 여기 똑같은 점이야. 근데 이쪽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겠니? 12. 오케이. 얘는 뭐가 되겠어? 6. 이거 구하는 얘기잖아? 누구만 구하면 돼? 이 각만 구하면 되겠지. 알겠어? 각은 어떻게 구하냐? 자, 2파이 곱하기 모선분의 반지름. 모선분의 반지름. 이거야. 그냥 공식이. 모선. 근데 모선이라고 하지 말고, 얘들아, 이 모선이 결론적으로는 뭐니, 얘들아? 이 큰 원의 반지름이지. 그래, 안 그래? 이 모선이, 이 큰 원의, 이게 모선이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분의 반지름. 반지름분의 반지름. 그런데 당연히 이 각이 36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큰 거분의 작은 거, 누구만 확인하면 돼? 여기는 무조건 모선이니까 상관없고, 여기 밑에가 반지름인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왜? 가끔씩 지름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큰 거 분의 작은 건데, 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만 조심해주면 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는 뭐가 돼? 12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분의 1 올라오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2파이. 3분의 2파이 몇 도입니까? 120이 돼야 되겠죠. 120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죠.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꼭 생각해 주의. 뭐 주의하냐? 2파이 곱하기 큰 거 분해. 큰 거 분해. 무선. 무선 분해 반지름. 이거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중심각이야. 알겠지?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 공식이 당연히 이 중심각에 대해서 얘가 뭐 하겠어, 얘가. 비례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지름파이. 그치? 어. 그러면 얘는 8파이가 되겠지. 8파이. 얘가 지금 얼마니까? 4니까. 얘가 8파이가 되겠죠? 얘가 8파이고 얘가 10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뭐일 때? 24파이, 이, 얘가, 그럼 큰, 이 큰 원은 바로 얼마냐? 큰 원은? 얘가 12니까 당연히 큰 원의 전체는 뭐가 되겠어? 24파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까? 24파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니? 8파이가 되겠지. 곱하기 뭐 해야 돼? 360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쌤이 다 그냥 최소한으로 간결한 계산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2파이 곱하기 모선분의 누구만 확인해줘라? 반지름만 반드시 확인해줘라. 됐습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 갖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뭐 바로 이거 사실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금방 나와 있는 거고. 그럼 이거 구하는 거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자, 봅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자, 이렇게, 자, 이제 빨리 할게. 이렇게 가자. 얘는 요거, 얘는 6이구나. 너는 4잖아, 4. 이거 4. 그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 얘 4가 되겠지, 이렇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얘만 알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얘 어떻게 한다고? 2파이 곱하기 뭐분의? 6분의. 4가 아니라고. 4가 아니라고. 제발. 4가 아니야. 뭐라고, 얘들아? 반지름이라고. 그것만 꼭 확인해줘. 이, 그 뭐가 되겠어?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 얼마? 코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아, 그런데, 미안. 그런데,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어디까지 갔니? 여기까지만 갔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간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가서 멈췄지. 그러면 얼마큼 간 거야? 이만큼을 간 게 아니고, 미안, 반절 간 거지. 반절, 이렇게 반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4에 해당하는 이만큼을 갔다라고 보시면 돼. 이만큼. 왜? 이만큼 돌아와야 한 바, 여기 끝까지 간 거야. 출발한 라인으로 돌아와야 끝까지 간 거라고. 가고 돌아오지 않았잖아. 반절 간 거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하면 얘가 3분의 2파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3분의 파이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얘 봅시다. 얘는 뭐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반절 딱 가고 뭐 한 거야? 안 간 거네. 그치? 얘도 반절 간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자, 얘는 뭐냐? 얘는 6이라고 했네. 얘는 4인데 반절밖에 안 갔으니까 여기 말고, 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 여기까지 돌아서 왔냐? 아니면 여기까지만 갔냐? 이 차이라고. 이해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여기 보니까, 2파이 곱하기 6분의, 반절 얼마야? 4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또 반절이니까 사실은 2분의 1 곱해주면 되기는 하지. 뭔 말인지 알지? 반절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약, 아니지. 약분하면 2가 되고, 3분의 뭐가 되는 거야? 2파이가 되고, 이만큼이 3분의 2파이네. 3분의 2파이면, 코사인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실제는 이제 이 정도 되는 거야. 각으로 보면. 자, 이 문제 볼게요. 여기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1대2로 내분하는 점에 도착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원뿔이 아니잖아. 그치? 원뿔이 아니니까, 뭐 그냥 40도짜리 이렇게 그냥 세 개 이렇게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알겠지? 그러고 나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 가는 거야? 1대2니까 1대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인 여기 갔겠지. 1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니까. 문제에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내가 간 곳을 결정을 해주니까, 얘는 3이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그러고 이제 이런 거는 오히려 각이 뭐 하는 거야? 나와 있으니까 얘는 120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왜? 각이 너무 쉽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원픽이야. 원뿔이. 뭐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단절 갔느냐? 한 바퀴 돌았느냐? 확인. 꼭. 그 다음에 뭐 한다고? 각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2파이 곱하기 모선분의 반지름. 알겠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얘는 뭐냐면 얘가, 자,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며 또 얘는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얘가 지금 5잖아. 얘가 5.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PQR을 거쳐서 갔는데 OC 어디니? OC가 여기네. 그치? OC는 여기서 출발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 두 칸 갔을 때지. 그래, 안 그래? 두 칸 갔을 때 맞아요? 두 칸 갔을 때는 4대 1, 즉 여기가 4인 점을 가겠다는 얘기네. 즉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그리시고, 얘가 좀 밑에가 이거니까 알겠지? 네 칸 중에 두 칸 갔을 때는 얘가 5고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4인 여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갔다는 얘기 알겠지? 그 다음 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는 2대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2대 3. 여기를 갔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구하는데 당연히 이 길이 X라고 하고 이 길이 Y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여기 5, 여기 4, 60도. X 구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얘가 4고 얘가 2고 얘가 60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런 식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두 가지를 다 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최단 거리까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어. 그치? 꼭 복습을 좀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삼각형 갑시다. 고생했어요.